안녕하세요. 주니퍼 크리스콜 이민호 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번 그 중요한 시기를 통해서 가을에 또 주어지는 대학교 준비 또 내년 또 내후년 이렇게 매년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덧 대학 준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매뉴얼 또는 그 조언들을 부탁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공통점을 좀 추려봤는데 제일 관심사가 많은 UC 계열 대학입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죠. 그래서 UC라는 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원서를 쓰고 더 나아가서 에세이와 또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또 장학금 부분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접 제가 원서 그 어카운트 온라인 어카운트 들어가서 한번씩 하나씩 하나씩 메뉴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의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난 거의 한 6년 이상을 매년 UC 계열의 학교들을 합격을 하였고 또 거기에 진학을 한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물론 저희 그 교육기관의 그 문화적인 또는 학업적인 레벨에서 그 나왔다라는 것이 아마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례들 또 조언들을 한번 토대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시고 적용하시면 유익한 영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직접 UC 계열 대학 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UC 계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여기 로그인 들어가셔서 Create an Account를 만드시고 이메일 주소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두 번 컨펌 하시고 난 다음에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 어카운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이제 언제 시작할 건지 첫 번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When do you hope to start? 이렇게 해서 언제 시작할 거냐. UC 계열 쪽은 이제 학교보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쿼터 시스템 또는 어떤 시메스터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학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가을 fall quarter냐 또는 semester냐 또는 winter quarter냐 spring semester냐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레벨 1학년 freshman 해서 저희는 freshman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what to expect라는 단어를 써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인재상들을 이제 본다고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테스트도 볼 수 있고 뭐 스터디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application is about us getting to know what you makes you you. 결국은 나 스스로가 과연 누군지를 명확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어떠한 틀린 거 또 마른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섹션마다 Save and Continue를 꼭 누르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하면서 Keep track of your progress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페이지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넘어가면서 인컴 부분 또 가정에 대한 그 재정적인 부분도 언급을 하고요. 성적 관련된 성적 부분을 아카데미 히스토리라는 섹션에서 언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인사이트 퀘스천은 에세이 부분입니다. 에세이 부분을 하고 모르는 경우 이제 이메일로 놀아 스타트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이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또는 여권에 middle name이 나오면 middle name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럼 뭐 본인이 뭐 junior, senior 이건 한국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서 이제 또 내려가면 어떠한 그 내용, 내 이름을 그 prefer 하는지 사용하고 싶은지 뭐 legal name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다르다라면 yes를 하겠지만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no로 누르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또 날짜 그리고 그 도시 또한 국가도 명치하시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에 만약에 거주를 또는 공립을 공부를 했다라면 Have you ever attended? Yes가 되겠고 아니면 No로 하면서 저희는 지금 No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를 해서 지금 봤을 때 홈 어드레스를 이제 수기해야 되죠. 뭐 국가, 도시,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우선 이메일을 어디로 보낼까 하면은 이제 가능하면 이 부분에 그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낼다면 yes로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시 어떤 전화도 그걸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태생 또는 국가 어느 국가에 소속됐는지, 또 뭐 대한민국이라면 South Republic of South Korea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non-immigrant foreign visa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US visa가 필요하시면 F1이나 또는 필요 없으면 no로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가 없으면 no로 하시고요. 그리고 do you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이거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으로 갔을 때 만약에 받으셨으면 그 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기 때문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 the time you attend UC, will you graduate?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yes 아니면 no. 저희는 no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으로 클릭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부모님이 이쪽 계열인데 저도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때도 있는데 저희는 아시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젠더 부분이 있습니다. 젠더는 남자 또는 여자, the man and woman.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뭐 컨트리뷰션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단순하게 일단 남자, 여자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heterosexual or straight 이 부분에 저희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랭귀지 자체가 어떤 건지, 그래서 first language가 뭐 영어 또는 다른 언어, 다른 언어면 한국어, Korean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tell us more about yourself. 그러면은 본인이 결혼을 했다든가 아이가 있다든가 또는 foster care, 고아원에서 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전혀 없다. None of the above apply to me. 미국 군대를 갔다 안 갔다 그러면 별로 안 간 걸로 해서 no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인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그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층 그러면은 1년에 연간 한 3만 불 또는 조금 더 차한다면 5만 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매달 한 4천 불 또는 4천 불 미만 또는 더 나아가서는 3천 불 미만, 그것도 물론 이제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 가족이 뭐 4명, 3명 이렇게 있을 경우를 말하고요. 혼자 이렇게 버는 케이스는 아니겠죠. 네. 이번에는 학생이 부모님과 거주하는 내용을 씁니다. 부모님과 두 분과 다 거주를 하게 되면 아버지 Is this parent living? Yes 또는 No.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job, 지금 현재 employed 되셨는지 아니면 일이 없으시다든지 retire 하셨든지 그 부분도 각각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도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직업도 몇 년 했는지 그 부분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학위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그것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Statement of Legal Residence. 결국은 캘리포니아 거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미니멈 3년 이상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In-State이라는 등록금을 좀 더 후원받는 그런 자격 또는 Out-State 자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반드시 여기 안 된다라는 physical presence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more than 365 days.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과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썼다라면 두 분 다 함께 거주를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한 거를 꼭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한 분이다 라고 기록을 했으면 한 분과 꼭 했다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여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등록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시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해당이 안 되면 Would you like to be evaluated for California residency for tuition purposes? 만약에 이거에 내가 자격이 안 된다라면 no 하시고 된다라면 yes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o 하고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쓴 다음에
Special circumstances and non-resident supplemental tuition exemptio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걸 뭘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현재 이 다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다들 지금 미국에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안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mpuses and majors, UC values란 그런 어떠한 교육 철학, 교육 학교의 모토 여러 가지 내용들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런 교육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쓰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직 또는 차별 더 나아가서 인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acknowledge, 난 동의한다 라고 하면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mpuses and majors, 이제는 캠퍼스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 9개 캠퍼스에서 이제 뭐 다 지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이 지원하면 보통 4개, 정말 5개 이렇게 되는데 UC Mercer라는 이 대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단학에 비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UC 그 애플리케이션 오픈에 지금 요 학교만 캠퍼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캠퍼스 하나 정했죠. 그러고서 여기에서 1학년인데 아직도 전공을 정확하게 결정을 안 됐다라면 undecided 또는 undeclared란 그런 명칭을 쓸 수 있다. 그거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전공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다만 이제 3학년 돼서 보통 1, 2학년 때 교환과목 하면서 3학년을 준비하는 또는 전공을 준비하는 또 요즘 좋은 대학들은 전공들을 1학년부터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학년 때 교환과목 또 본인 관심 있는 필드를 해서 UC Mercer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세 군데 있죠. 엔지니어링 스쿨, 또 내추럴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휴머니티 앤 아트스 이렇게 세 군데 학교, 그러니까 단과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갖고 싶은 또 관심 있는 공부하고 싶은 그 전공을 메이저를 전공하되 부전공으로 alternate major로 이렇게 함께 복수전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메이저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앤 비즈니스 메이저를 먼저 부전공으로 해서 이 원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카데미 히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카데미 히스토리아에서 이 학교에 어떠한 전공, 어떠한 그 과목들을 했는지 여기서 포인트는 UC 계열의 애플리케이션은 조금 독특한 게 7, 8학년 때 고등학교 레벨의 영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그 다음에 수학을 했는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그 성취도가 또는 성적표가 있으면 이 부분도 제출 또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하라는 그런 명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학생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도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카데믹 히스토리 부분에 7학년, 8학년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A to G Subject Requiremen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거주자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그 코스 A to G 코스를 흔히 말하는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들한테 요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캘리포니아 바깥에 있는 학생들 뭐 유학생 국제 학생들도 이 부분에 해당은 안 되지만 A to G 코스는 많은 아이비 리그나 또 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서가 끝나고 간단하게 설명을 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학년 때 수학 또는 제2외국어를 공부를 했으면 C 이상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또 했다라는 기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8학년 때 수학 특히 이 어드밴스 코스를 하는 케이스를 봤을 때는 흔한 것은 조금 카만한 거죠. 8학년 때 알제브라 1을 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알제브라 2 자체를 물론 이제 9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10학년 때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자체가 9학년, 알제브라 2가 보통 10학년 이런 트레디션하게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간혹 공립학교나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알제브라 1을 9학년 때 한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학교
교육과 지향하는 아마 교육 그 코스 시퀀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알지브라 1을 7학년 때 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학년 때 중국어를 했다라고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카데미 히스토리에서 하이스쿨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특별히 어떠한 그 계통의 학교를 지금 현재 다니고 또는 다녔었는지, 뭐 outside of the US가 저희로 치르면 제일 많을 것 같고 한국이란 나라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국제학교를 다녔으면 independent study 또는 homeschool 하셨던 homeschool, 또 my homeschooling curriculum is not associated with high school, 여기 없는 계통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학교를 다녔기 시작했던 그부터 끝나 졸업하는 그 기간을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90, 11, 12 또는 어떤 학교에서 트랜스퍼를 했으면 그 학년 해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선 아카데미 이어 셀렉션 부분도 쓰시면서 서머 코스를 하셨던 분은 써봤는데 그런 것들이 안 왔으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코스 네임과 어떤 캐러거리, 그 다음에 본인이 아너다, AP다 또는 일반 regular다 하라는 그 부분을 쓰시고 성적표를 1학기, 2학기 걸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UC 계열은 성적표를 처음부터 내지 않고 합격을 한 다음에 낸다는 거. 그래서 모든 성적을 기록을 했던, 애플리케이션 기록했던 그 내용이 검사, 그 흔히 말하는 입학 사정관들이 검토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반드시 다른 성적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일반 regular다 그러면 NH, not honor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 이그잼을 이제 하실 텐데, AP subject test는 이제 앞으로 졸업한 학생들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요. AP 이그잼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또 플랜 하신 분들, 시험을 봤던 분들, 거기에 대한 해당한 기록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플과 IELTS, 뭐 또 ACT, SAT 테스트 이런 내용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바뀐 점은 토플 또는 SAT의 리딩 섹션 부분만, 라이팅 부분만 눈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점수 중에 제일 잘한 부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토플 또는 SAT 중에 SAT를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SAT 라이팅 앤 랭귀지 자체를 점수가 높으면 그걸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tivities and Award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20개 정도 Activity Award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카만앱하고 다른 것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카만앱은 10개인데 UC 계열은 지금 2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어떠한 Activity인지, 이름 명칭,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9학년부터 12학년 또 12학년 이후까지도 할 건지 연속성을 본다는 거겠죠. 매주의 시간과 또 연간 시간들을, 주당 시간들을 쓰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인 것들이 아마 좋은 기록에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학금 부분은 가능하면은 많이 지원하시되,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학업 또는 전공 관련된, 두 번째는 어떤 기관, 세 번째는 아마 활동, 다양한 work experience 이런 것들에 아마 분야에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카시 프로그램에 EOP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세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독특한 생각 또는 미래의 지향 또 과거의 업적,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잘 설명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고 또 공헌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아이도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us나 또는 we나 이런 내용들, 사회적인 공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강조되는 단어, 그리고 좀 더 학업적인 그런, 물론 내러티브도 있겠지만 좀 로직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ew tips 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번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C 계열의 대학의 에세이는 8지문에서 4개를 꼭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250자에서 350자 그 사이를 꼭 써야 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카만앱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각 질문별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리더십에 관한 질문이겠죠. 그리고 긍정의 리더십,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와줬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스토리텔링으로 본인의 경험, 또 과거의 경험, 앞으로의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컨텍스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나라에서 컸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글을 하나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세이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사이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크리에이티브,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여러 창의적인 모습, 그 창의적인 모습에는 문제 해결, 또한 어떻게 혁신적인 생각, 예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 스스로의 이루었던 업적이나 또 공헌들을 한번 상상이나 또 생각이나 기술이나 또 학업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번 이런 거 서술 또한 앞으로의 내용들을 좀 더 열고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은 The greatest talent or skill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UC 계열의 질문은 허울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했고 어떻게 개발했는지 은사도 참 많은데 여기서 The greatest라는 것은 가장 탁월한 눈에 띈 그것이 아카데믹 부분이나 또는 어떤 영성이나 또는 일반 예술적으로나 나왔다라면 거기에 대한 결과론, 과정론, 더 나아가서 진행형 앞으로의 더 미래형까지 언급을 한다라면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많은 그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 경험 중에 조금 더 advantag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challenge된 또는 더 모험이 필요한 그런 그 교육의 기회 또는 일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 가운데 어려움을 분명히 봉착했을 텐데 그것도 학업적인 어려움이겠죠. 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advantage,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이제 학업에 또 성취 또는 일의 성취, 어떤 기회의 성취, 본인의 성장의 성취를 활용했냐, 쉽게 말씀드리면 진취적인 모습에 더 어려운 그런 난이도 있는 학업 또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의 성장의 학업에 이것을 이루게 됐는지 또 실천하게 됐는지라는 그런 과정의 그 질문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significant challenge,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라는 것은 어려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how this challenge가 어떻게 affected 내 학업의 성취에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ESL 경우 또 영어가 힘든 경우 수학의 개념이 어렵다든가 또는 뭐 언어가 힘들다든가 또는 몸에 장애가 있다든가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결과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열을 하면서 연대기를 쓰고 또 내러티브 쓰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분명히 성취까지 조그만 성취라도 있다라면 이걸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라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ademic subject that inspire you. 결국은 어떤 특정 과목인 것은 이거는 아마 전공과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영감이란 것은 나의 생각과 문화와 가치관과 나의 삶의 철학을 바꿔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그 과목들이 앞으로 이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도 영향을 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펼쳐나갔는지라는 내용들을 한번 나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your community a better place? 내가 속한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학교도 있겠지만 또 다른 뭐 교회나 또 내가 섬기는 일반 봉사 단체 이런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보이스카우트 있을 거고 걸스카우트 있을 거고요. 그곳을 What, 무엇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업적으로 더 좋은 곳, 좋은 곳이라는 것은 성장과 의미와 많은 사람들의 기쁨 또한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할 것 같습니다. Beyond what has already been shared in your application.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이상으로 만약에 What do you believe makes you a strong candidate for admissions? 내 스스로가 많은 학생들 가운데 좋은 합격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내가 그것을 믿는지 또는 어떠한 내용인지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4개 중에 3개를 썼으면 그 이상으로 또
이 질문에 없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내용들을 아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면 세 번의 드래프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파이널 드래프트를 네 번째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to G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4년, 수학 3, 4년, 과학 2, 3년, 소셜 스터디 2, 3년, 그리고 foreign language 2, 3년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학은 사이언스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셜 스터디스 쪽에서는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입니다. 만약에 전공이 문과 쪽이다라면 소셜 스터디 쪽에서 한 1년 또는 2년 정도 더 하셔야 되고요. 사이언스가 만약에 전공이다, 엔지니어링 쪽이다라면 마찬가지로 3년 또는 4년, 2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3C'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첫 번째 continuity, 두 번째 consistency, 세 번째가 contribution입니다. 어떠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지속이 됐을 텐데 오늘날 갑자기 고등학교 때 한 것이 아니라 초등, 중등 때부터 갖고 왔던 그런 관심, 흥미, 취미가 계속 continue, 지속이 됐고요. 그러면서 consistency, 그것도 마찬가지 지속이지만 더 집중화된 그런 모습. 그래서 고등학교가 됐을 땐 관심 분야를 연구를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참여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집중의 분야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ontribution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성장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의 성장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성장, 발전 또한 여러 가지 contribution, 공헌이라는 단어가 나 스스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 이 세 3C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학생들 가운데 있다라면 에세이에도 또한 인터뷰에도 아마 이게 들어간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결과가 저희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College Essay Formula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우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은 Logic인데 키워드를 꼭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뭐 사랑이든 뭐 조건 없는 사랑이든 또한 성공이든 이렇다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은 분명히 노력이 있을 거고 또 사랑은 그 안에 조건이 없을 거고 뭐 이러한 그런 부수적인 또 키워드가 있을 텐데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처럼 2는 1과 1이 같이 온다라는 개념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더 articulate, 더 발전시키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narrative 또는 연대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강조했던 키워드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 내 생각의 가치, 철학을 더 넣어주면서 그 안에 또 스토리를 언급을 한다면 더 좋은 내용이 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공헌, 미래 이런 것이 공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공헌도 있지만 주변의 공헌 또 공동체 공헌이 함께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칼리지 에세이에 또한 칼리지 준비하는 레즈메이의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합격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이상을 저희가 매년 UC 계열 학교들을 합격을 했었습니다. 제일 많이 갔던 합격이 아마 UC 버클리 갔고요. 그 다음에 UC 얼바인이 갔고 이번에 올해는 UC LA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연도가 뭐 저희가 뭐 지금 현재 10년 차 들어간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은 2019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발생됐던 그 학생들의 합격, 특히 UC 계열 합격을 최근 동향을 봤을 때 점점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진다. 그리고 특히 UCLA나 버클리 자체, 특히 UC 데이비스나 또 샌디에고나 얼바인 쪽은 특성화된 전공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 그리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합격 또는 불합격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원서를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름 랭킹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은사, 달란트, 관심 분야에 먼저 집중하시면서 장학금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트 대학교는 장학금을 그렇게 유학생들한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종 또는 전공, 공동체 이런 다양한 그 계열의 프로그램들에 원서를 넣으시면서 또 장학금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UC 버클리 비즈니스과로 들어갔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점은 4.13 정도 됐고요. 웨이티드 흔히 말 GPA가 AP 또는 아너스까지 다 포함해서 4.43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잘했죠. 잘했는데 학업 자체는 1200 만점에 1490, 영어가 대략 690, 800 정도 되면서 토플 점수는 115점 정도 됐습니다. 거의 뭐 만점이었죠. AP 과목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과목 정도 월드 히스토리 AP 캐클러스 BC, 사이콜로지, 마이크로이칸 이걸 한 이유는 이 친구는 경제학, 그 비즈니스 쪽으로 경제학이 아니죠. 경영학 쪽으로 관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더 했고 관련된 AP를 하면서 학생회 뭐 말어 UN 같은 경우는 MUN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참여했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했고 체어를 했던가 멤버를 했다든가 발표를 했던가 그걸 꾸준히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의 어치먼트와 함께 더 나가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글, 논문 리서치 페이퍼 또는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AMC도 이 친구도 한번 몇 번 정도 참석을 했었고요. 나머지 활동들 미션 트립 또 스템 관련된 교회 관련된 또 선교 관련된 마라톤 다양한 뮤지컬 많이 꾸준하게 했던 그 다음에 TA 활동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코로나 때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생각보다는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또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UC 버클리 합격한 또 사례지만 사이클 쪽을 합격한 사례입니다. 문과 쪽이죠. 이 친구는 3.97 unweighted, 4.27 weighted인데 SAT는 1460 그리고 AP는 한 5개 그리고 AP 관련된 문과 쪽이다 보니까 좀 문과에 관련된 것도 많이 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그런 그 학교를 지원할 때 이런 전공 쪽에도 넣고 싶어서 했고 결국은 이 친구는 영화 계열 쪽, 그 필름 메이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ASB에 프레전도 했었고요. 그리고 AMC도 나갔고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마라톤 이렇게 뛰고 또 커뮤니티 서비스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했습니다. 버클리 또 하나 이제 뉴로 들어간 케이스, 또 UCLA 들어간 케이스, 바이올로지로 들어간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의 GPA, 그 다음에 언웨이트는 3.99. 이유는 AP 과목을 좀 많이 했다가 성적이 조금 그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SAT는 1530, 영어 730, 매트는 800, AP는 바이오, 월드 히스토리, 피직스 1, 케미스트리, 잉글리시 리터처 앤 컴포지션, AP 테스트 스코어는 평균 5점, 거의 만점이죠. 네, 만점이고 그 다음 브렉트루 주니어라고 과학 경시대 나가서 세미 파이널리스트 탑 5, 탑 20 한 4년 연속 진출했던 친구고요. 예스유 코리아라고 중앙일보에서 했던 영어 경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는데 항상 나갈 때마다 꼭 본선에 나갔고 전국 2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리더십 활동도 많이 했고 꾸준하게 미션 트립 4년을 갔었고요. 저희 학교 모든 K-POP 댄스나 뮤지컬을 꾸준하게 4년을 했던 그런 친구였고 물론 8년 이상을 이런 뮤지컬을 참여를 해서 이 학생은 이런 레주메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C 얼반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로 갔고 UC 얼반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상당히 강하죠. 4.02 GPA에 언웨이티드는 3.83, SAT는 1310점, 영어가 580, 수학이 730, 토플이 100점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AP는 컴퓨터 사이언스, 왜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AP 두 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언스 관련된 특히 친환경 관련된 것들을 많이 활동도 했고 글도 썼고 논문도 썼고 리서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비스 하면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학교 합격률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 좋은 케이스를 통해서 샘플로 또 참고하시고 너무 복제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맞는 옷 또 맞는 학위 또 맞는 전공들을 잘 찾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메뉴를 통해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열심히 또 준비하 저희도 하고 또 이번 가을 학기 이번에 11월 30일 UC 계열 또 지원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도록 하고 또 9, 10, 11학년 심지어는 저희들 저학년 학생들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교육 과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학교 info@juniperchristianschool 관련된 이메일로 이메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